스승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4월 달에 계룡 도량에 그때 스승님 뵈러 와가지고, 예. 뵙고 이틀 후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예. 하늘에서 호랑이가 구름을 타고 저한테 한순간에 가슴속에 막 팍 들어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천공 스승님! 그러고서 팍 깼거든요. 그래서 왜 저한테 이런 꿈을 꾸게 됐는지, 제 공부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들,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지 참 묘한 꿈을 꿀 때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기인을 만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서모를 받고 뭐 어떠한 환상이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꿈으로 지금 뭔가를 받은 거예요. 호랑이가 품에 들어올 때, 호랑이 품에 들어올 때 이게 뭐냐 하면, 산신허비를 받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제 서인으로 들어오는데, 이 서인들이 산신줄로 오느냐, 용궁줄로 오느냐, 아니면 도술천에서 오느냐, 뭐 오는 데마다 이런 능력을 받아오는 게 틀려요. 그럼 지금은 산신, 도인, 도사가 왔다 이렇게 돼. 도인, 도사가 들어왔는데, 그럼 도인, 도사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뭐 구름 타고 갈 건가? 아니고. 산신도인이 들어왔으면 산신도인이 뭔가를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산신도인이 산신줄을 받아온 칠대 할아버지. 칠대 할아버지 같으면 도인도사로 왔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어떻게 봐야 되냐? 조금 큰 도인이란 말이죠. 큰 도인은 뭐라? 대인이라고 해, 대인. 대인이 들어왔다. 대인이 들어왔으면 내가 받을 거룩이 소인배다. 이러면 대인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거냐? 못하죠. 대인이 들어왔으면 내가 대인이 활동할 수 있게끔 거룩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공부가 덜 된 게 있고 뭔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걸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해갖고 대인하고 같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대인은 왔는데 활동을 안 한다. 왜 못할 것 같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 그릇이 약해갖고 활동을 손발마차가 못하고 있다. 요거고, 또 한 가지는 내 주위에 잡신이 많다든지 잡기가 많아, 우리 조상들 중에서 뭔가 이게 끌떡거리는 이런 낮은 이 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인이 활동할 건가? 뭐냐면 이걸 처단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하냐? 제자가.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내가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헤매고 있으니까 깝깝하고, 뭔가는 오기는 왔는데 깝깝하고 잘 안 되니까 헤매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속인을 찾아간다든지 뭐 도사님을 찾아간다든지 하니까 너는 구태해야 되겠다든지 뭐 작업하자 그래요. 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니까 구태해야 된다. 큰 도인이 왔으니까 구슬에도 크게 해야 된다. 맨손으로 되냐? 돈 많이 내라 그래요. 그럼 큰 굿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 작은 굿이 있고 큰 굿이 있는데, 큰 굿을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이 사회가 하는 그대로. 큰 굿은 뭐냐? 돈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면, 돈 많이 들어서 하면 어떻게 하냐? 돼지 대가리를 안 올리고 돼지 통째로 올린다든지, 더 큰 굿을 해야 되면 소를 통째로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그 동동구리모 해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큰 굿에 뭐든 동동구리모요. 그렇게 이 막 고장치는 이런 깽가리도
아주 크게 이렇게 하는 걸 불러야 되고, 무슨 신장 또 이런 걸 불러야 되고, 이래가면서 이제 막 하니까 사람 또 이게 뭐 한 7명 이상 불러갖고 지금 비용을 주매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든다, 큰 곳은. 요런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이제 팍 구슬 해갖고, 이제 뭐 큰 구슬 하니까 이제 이 조상들이 왔고 실리긴 실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면, 가름 탄다, 이거. 가름. 이는 신들, 저는 신들이 너무 많아서, 제자리 앉을, 저 자리를 비워두고, 그분을 앉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름 탄다, 그래. 굿은 뭐를 하느냐면, 가름 타는 걸 굿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름 타는 거를, 어떤 사람은 난리 굿을 피우면서, 그 난리 굿이에요. 난리 굿을 피우면서 가름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력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실력자는 가름을 타는데 난리 굿을 안 치고 내가 기도해갖고 해줄게. 이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죠. 만나는데 그 가름 탄다라는 것이 어떻게 타야 되는 거냐. 이제 요걸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 아래 있던 이때까지 우리하고 같이 손발 맞춰갖고 헤매든 뭐 도량을 찾아가든 공부를 하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 영혼들, 저 조상들도 수고했지 않느냐. 이때까지 수고했다. 이 공덕 때문에 지금 도인도사님이 오셨잖아요. 이 공덕을 찾아줘야 됩니다. 다들 수고했다. 수고했고, 도인도사님이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안고, 내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 그 공덕을 치줄 것이니까, 다 옆으로 내려앉아라. 그리고 도인도사님이 앉으면, 도인도사님하고 손발 맞춰 갈 수 있는 자들과 옆에 공부하면서 덕을 볼 수 있는 요런 자리들을 전부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름을 딱 타주니까, 그리고 다 비껴요. 비끼니까 어떻게 돼? 도인도사님은 자중하십시오. 제자하고 앞으로 하나로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도인도사 하고 자리 쫙 앉히죠.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활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가름을 잘 타야지 되지. 가름을 안 타면 아무리 높은 신도 와가지고 아래서 아주 잔 이 신들이 앉아가 내 자리라고 처음부터 다 이러고 있으면 도인도사가 아무것도 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받고도 지금 어떻게 못 하는, 요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까딱하면 이제 그게 이제 아마 하도 내가 미련 팔고 앉아있으면 난 좀 이래 있냐나 하고 한대 맞기도 하고, 그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헤매면서 누구한테 또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오늘 물어서 지금 이 질문을 내가 푸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탁 앉아 내가 공부할 때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 공부 탁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요런 거를 지금 100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오케이. 감사합니다.